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올해 끝도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내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 준비들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금을 더 토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모르면 큰 손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어떤 소비 전략이 합리적일지 다양한 팁을 얻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맘때쯤엔 연말정산 한다고. 특히 근로소득자들이 그런 거죠. 네. 뭐 이미 낸 세금 받는 겁니까? 연말정산이라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급여명세서를 좀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급여명세서에는 세전 금액이 찍히고 세후 금액이 찍히고 둘 다 찍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받는 건 세후 금액입니다. 이게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좀 야스하게도 좀 뗀 금액을 받게 되는 건데, 떼는 것의 대표적인 게 근로소득세와 지방세가 있잖아요. 이 근로소득세를 1년 동안 잘 냈는지, 만약에 너무 많이 냈다면 국세청에서 아이고 미안합니다라고 이제 환급을 해주는 거고요. 덜 때 갔다면 추가로 징수를 하는, 그야말로 세금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 비슷한 거네요. 미리 냈다가 좀 덜 받고 조금 냈다가 네, 좀 내고. 맞습니다. 자, 그럼 매년 이게 규정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올해 좀 달라지는 게 뭐 식대 비과세가 늘어나는 게 가장 주의해야 될 거다. 그런데 어떻게 달라지는 게 식대 비과세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 내에서 구내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식사대라고 해서 줄여서 식대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10만 원까지, 기존에는 월 10만 원까지가 비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지 않는 구간이었는데요. 올해의 연말정산부터는 이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두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해로 본다면 기존에 120만 원까지 비과세였던 한도가 240만 원까지 적용된다라는 거니까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는 거고요. 물가 상승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긴 뭐 점심 요즘 만 원 내고도 먹기 어려우니까 제수도 공제를 좀 높일 수밖에 없었네요. 네. 또 하나 달라지는 거, 영화 관람료, 뭐 문화비에 포함돼서 공제율이 적용된다는데 영화 관람료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이 영화 관람료가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아, 그런데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이 영화 관람료도 포함을 하는 거고요. 이 문화비 소득공제의 공제율이 30%거든요. 그래서 영화 관람료도 똑같이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올해는 한시적으로 조금 이 영화 관람료를 포함한 문화비에 대해서도 공제율을 10%포인트 얹어가지고 기존의 30%였던 것을 40%까지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영화 관람료라는 게 신용카드로 적용해서 이 비율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네. 신용카드 공제를 하는 게 좀 항목마다 많이 달라지는 게 또 있다는데, 네. 뭐 대중교통 사용분이라든지 문화비 지출 다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전반적으로 다 혜택이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중교통의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소득공제율이 40%였어요. 그런데 올해 아시겠지만 대중교통 요금이 좀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1월부터 12월 전부 다 40%가 아니라 80%로 두 배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통시장과 문화비 소득공제도 늘었는데요. 문화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에서 40%로 올랐는데 요거는 1년 내내 적용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4월에서 12월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전통시장도 기존에는 40%만큼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4월에서 12월에 대해서는 50%만큼 소득공제를 해주니까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이제 뱉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추가로 징수될 금액이 많을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상향된 그런 항목들을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런 항목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이 소득공제 전체 항목도 조금씩 한도도 좀 달라지는 건가 이번에는? 네, 한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대중교통이랑 문화비랑 그리고 우리가 타는 이 전통시장의 비용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추가공제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각
각각 100만 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오. 올해부터는 이것을 통합해서 통합 300만 원으로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아진 이유가 예.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잘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럼 기존에는 이 100만 원의 공제 금액은 버리는 셈이었는데 아, 못 받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예. 올해부터는 내가 잘 사용하지 않는 내역에 대해서도 예. 잘 사용하는 곳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네요. 좋아진 거죠. 개별 100만 원에서 이제 합계 300만 원이니까 한쪽에서 좀 많이 써도 네. 받을 수 있게 혜택이 조금 늘어나는. 맞습니다. 또 연말이 되면 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연금 저축 또는 퇴직연금 포함해서 이 한도도 지금 달라진다면서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게? 우리가 연말에 이제 근로자분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시고 이거요? 가장 적금적 네. 적극적으로 네. 활용하시는 게 바로 연금저축이랑 IRP입니다. 네. 아무래도 절세 상품을 막판에 가입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많이 돌려받고자 하심인데요. 네. 이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기존에는 연금저축이 400만 원까지였는데 네. 올해는 200만 원이 추가돼서 6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IRP는 기존에는 700만 원까지 가능했는데 네. 올해부터는 900만 원까지로 2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공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연금저축이랑 IR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는 거예요. 세액공제. 네, 이 세액공제를 받는 건데 아까 이 세액공제도 있고 소득공제도 있는데 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어떻게 다른 거죠? 소득공제는 우리가 이제 세금을 적용받는데 결국은 나의 총 급여액에 대해서 이제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잖아요. 예. 이 소득액을 줄이는 게 소득공제고요. 그럼 이거에 따라서 과세표준 구간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세액공제는 우리가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산출세액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게 네. 세액공제라고 보시면 되는 그러네요. 거고요.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세액공제율, 네. 세액공제율이 아, 좀 다르겠죠. 네, 서로. 소득에 예. 따라 달라집니다. 네. 5,500만 원 총 급여에 5,500만 원을 기준으로 5,500만 원 이하라면 16.5%를 적용받고요. 예. 초과라면 13.2%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늘어난 금액 기준으로 본다면 IRP가 최대 900만 원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최대로 저축해서 세액공제 적용받는다면 148만 5천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IRP 포함하면 세액공제 할 수,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가 900만 원까지 되니까 네. 거기서 세액공제율을 합해서 그 정도 될 수 네. 있다. 하나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네. 이제 말일에 대해서 넣으면 이게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 12월 28일, 29일, 30일 요 선에서는 이 저축액을 좀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 3일 좀 빨리 가입을 네. 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올해 또 새로 나온 상품이 있죠. 고향에, 자기 고향에 기부하는 것. 기부하면 뭐 세액공제도 받고 선물도 받는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네,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라는 거는 네.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 외에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하게 된다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해당 비용을 활용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복리 등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예. 기부를 한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기부를 한 금액에 대해서 30%는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고요. 아, 네. 기부액의 30%는 네. 그 고향에 보낸 지자체에서 나는 특산품을 받을 네, 뭐 예를 들어 사과가 유명한 곳이라면 3만 원어치 사과를 받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세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세액공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우리가 기부를 한 금액에서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예. 네, 그리고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까지는 내가 기부한 금액의 16.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혹시 내가 좀 관심을 갖고 좀 힘을 북돋우고 싶은 그런 지자체가 있다면 기부하고 답례품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고향 사랑을 위해서 따뜻한 고마운 일도 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또 선물도 아까 30% 기부액에 네. 30%는 선물까지 받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 받는 대상 주택 기준이 달라진다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 세액공제라는 게 월세 사시는 분들이 많이들 이용했던 공제 항목인데요. 예, 예. 이 주택 금액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었어요. 기존에는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집에 대해서만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부터는
경우에는 4억 원 이하인 집들도 다 포함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 혜택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 항목에 대해서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분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이 조금 비싼 거, 3억보다는 4억까지는 네, 가능해 됐다. 맞습니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네요. 또 하나 이 전세대출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한도가 올라갑니까? 네, 올라갑니다. 네. 네, 원래부터는 전세대출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 원까지로 늘어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매달 이렇게 원리금을 갚아 나갈 거잖아요. 이 돈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원리금의 40%까지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해당 한도가 4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리금의 40%이고 한도는 400만 원까지 받을 네, 수 있다. 맞습니다. 또 하나 이게 대학 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까지 세액공제가 됩니까?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이 대입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가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고3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올해부터 이 내역을 꼭 챙기셔야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취학 전 아동 그리고 초중 고등학생 합쳐서 한 명당 300만 원까지 그리고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니까 이 내역 오늘 말씀 주신 것까지 같이 포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또 하나 대부분의 근로자들 노정원일 텐데 본인이 노동조합에 낸 조합비도 세액공제가 있다는데 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어떤 조건입니까 이거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속한 노동조합에서 이 회계 공시 시스템에 전년도에 대한 내역을 공시하지 않는다면 올해 10월에서 12월에 대한 납부 조합비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공시를 한다면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사실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속한 노동조합이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좀 달라지는 거고요. 네. 또 추가로 조합비가 이제 얼마냐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이 초과분의 30%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이 회계 공시는 11월 30일까지 했어야만 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됐을 텐데 이미 결정이 만약에 된 거죠. 그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안 해서 올해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조에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회계공시 혹시 안 하면 맞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해라. 네. 그래 우리 세액공제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그런 게 되겠네요. 자, 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세액공제 또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한 거 외에도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보기? 네, 네. 어떻게 말 그대로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본인 인증을 하시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요. 네. 여기 지금 접속해 보시면 1월부터 9월까지는 실제 내가 사용했던 신용카드 내역이나 현금 영수증 내역들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요. 네. 10월, 11월, 12월은 공란으로 비워져 있을 겁니다. 아. 네, 그러면 10월, 11월은 이미 지났으니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12월은 예상 금액 넣으시고 그리고 연금저축이랑 IRP는 이미 가입하셨다면 가입한 금액 혹은 내가 혹은 추가로 징수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넣으려고 한다. 예상 금액 넣으시면 계산기처럼 이렇게 환급액이 미리 나오니까요. 이거에 따라서 남은 한 보름 정도를 다르게 한번 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한번 보면 되겠다. 네. 지금 홈택스를 이용할 때 대충 이제 예전에 이 서류를 근로자들이 전부 준비를 했었잖아요. 아주 복잡한 일이었는데 요즘 뭐 우리나라 전산 시스템이 또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국세청이 알아서 다 해주는데 맞아요. 그래도 혹시 주의할 점 있을까요? 아 물론 있습니다. 뭐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간소화 자료를 받으시고요. 예. 우리가 보통 1월이랑 2월쯤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때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사용한 내역이
빠져 있기도 하고요. 네. 전통시장 40% 공제 받아야 될 게 단순히 신용카드 15% 공제로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잘못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역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뭐 인적 공제 등은 형제가 중복으로 공제 신청을 할 수가 없는데 네. 나도 신청하고 동생도 신청한다. 그거는 과다 공제일 거잖아요. 과다 공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겹치지 않을 수 있도록 혹시 두 번 이렇게 공제가 내역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제출을 해야겠습니다. 네. 만약에 과다 공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추후에 가산금을, 네.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산세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출하기 전에 꼼꼼히 한 번에 꼭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자료로 다 우리가 내지 않더라도 잘 해주더라도 혹시 중복될 수 있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잘 하면 보통의 경우에 제가 아까 잠깐 13월에 보너스라고 해서 돌려받는 분들이 좀 훨씬 많은 편이죠. 어떻습니까, 보통? 요즘은 그래도 네. 이제 3명 중에서 2명 정도는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네. 꽤 많이들 돌려받고 계신데요. 그 말인즉슨 3명 네. 중에 1명은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네. 추가로 징수를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또 잘 알려드린 내용들이 네. 많고 네. 해마다 세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신다면 3명 중에 나머지 1명도 좀 돌려받으실 줄 아니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연말까지 며칠이 안 남았네. 그래도 네. 바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연금저축, 퇴직연금을 넣는 거는 가능할 것 같고 네. 그렇죠. 또 신용카드나 영화 관람료 같은 경우에도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영화를 보게 되면 늘어나는. 지금 제일 먼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연금을 가입하는 걸까요? 네, 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인적 공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예. 만약 부부라면 소득이 조금 더 적은 사람이 있고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예.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 인적 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할지 이 유불리 같은 것도 지금 이 남은 15일 보름 동안에 정하시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인적 공제를 받는 게 일반적으로는 더 유리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과세 표준 구간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이런 것도 다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지 연말 정산 꿀팁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